저기 그냥 가보자. 아니 뭐 쫄지 말고. 마음이 막 콩닥콩닥 막. 아 근데 좀 비싸겠지. 참 바보 같았습니다. 쫄아서 아무것도 못했죠. 완전히 맨 땅에 헤딩. 땅 사고 집 지으며 겪었던 과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거독립 만세! 자기야, 땅! 땅을 사자. 근데 어떻게 사지? 편의점 가서 그냥 과자 사듯이 그냥 사면 되는 건가? 처음엔 이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백지, 말 그대로 맹탕. 근데요, 사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낡은 아파트 전세만 돌던 우리가 당장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양쪽 부모님 도움을 받는 건 처음부터 배제. 좀 뭐랄까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약간 그 부모님과의 트러블도 있었고요. 주변에 땅을 구입해 본 사람은요? 아이구야,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뭘까요?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전원주택 관련 책 몇 권 보고 인터넷 조금 깔짝거리고 뭐 그런 게 다였죠. 그러다가 우연히 네이버 거리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이버 거리뷰 아시죠? 와, 이게 처음엔 되게 신세계였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를 사진으로 그냥 차 타고 가는 것처럼 다 보여줘. 신나서 정말 신나서 매일같이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틈만 나면요 이 거리뷰 켜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오 여기면 좋겠다. 오 여기 이쁜데. 근데 거기서 끝. 그냥 끝. 도무지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래선 개갈도 안 납니다. 무조건 지도부터 펴세요. 종이로 하나 딱 뽑아놓고 책상에 펼쳐놓고 시작하세요.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그리고 하나씩 지워가는 겁니다. 여긴 이래서 안 돼. 여긴 이래서 빼. 이런 식으로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는 곳을 중심으로 사방팔방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단독 전원 마을이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울의 북서쪽을 선택했고요. 그 중에서도 일산과 파주를 중심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했던 거죠. 전원주택 진도는 이렇게 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작은 지도부터. 그 뒤로 우리 가족 틈만 나면 일산 파주 쪽으로 그냥 나돌아 다녔습니다. 딸아이가 3살 무렵이었는데요. 뭐 가족 나들이 한다 뭐 그런 핑계도 좀 있었죠. 그러다가 정말 어찌어찌 우연히 들른 파주 프로방스 마을. 아 여기다. 아 여기 찾았다. 진짜 여기가 딱 우리가 살 때다. 딱 내려서 봤는데 정말 너무 편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생 한 번도 안 와봤는데 마치 고향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기분. 아 많이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이 기분 좀 알 거예요. 보면 꼭 이렇게 가슴으로 훅 들어와 한 방에 꽂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내 친구 네이버 거리뷰를 켰죠. 아까 본 프로방스 마을을 중심으로 한 바퀴 쭉 계속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정말 예쁜 동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너무 예쁜데? 그치 자기야?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아 근데 좀 비싸겠지? 그치? 딱 봐도 비싸 보이잖아. 좀 부담된다 야. 그야말로 바짝 쫄아붙었다거나 할까요? 참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꿈만 꾸고 비싸겠지? 비쌀 거야. 쫄아서 아무것도 못했죠. 당시에도 있던 네이버 부동산 겁나서 열어볼 생각조차 못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아직도요 이런 분들 의외로 참 많더군요. 뭔가 저질러는 보고 싶은데 겁나서 뭘 어떻게도 못하고 계신 분들. 딱 그때 저처럼 말이죠. 일단 지금은요 뭔가 큰 결심, 큰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 건 분명합니다. 고급 정보에 한결 더 쉽게 접근 가능하니까요. 부동산 정보는요 최소 80% 이상은 오픈됐다 보시면 됩니다. 전혀 겁먹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인터넷 열고 적극적으로 검색, 대략적으로 시세를 파악하세요. 네이버 부동산, 시리얼, 밸류맵, 땅이야, 부동산 디스코. 정말 고급 정보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아 물론 공짜로요. 살짝만 들여다보셔도요 아 이 정도 시세면 우리가 접근 가능하겠다, 아 요건 좀 부담스럽겠다 바로 정리가 됩니다. 대략적인 그 동네 시세는 알고 가야 부동산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 까짓 거
그냥 가보자. 가서 물어보자. 뭐. 아님 말고. 며칠 뒤에 무작정 차를 몰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딱 와서 보니까 땅 딱 밟고 보니까 웬걸 더 좋아. 마음이 막 콩닥콩닥 막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침 마을 정중앙 사거리에 가장 큰 부동산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저기 한번 가보자. 그냥 가보자. 가서 물어보지 뭐. 아니 뭐 쫄지 말고. 근데 말이야 비싸면 어떡하지? 분명히 비싸겠지, 그치? 아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돼? 막 이렇게 세게 말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다던데. 기선제야? 뭐 그런 게 있다던데. 에라 모르겠다. 야 에라 모르겠다. 가보자 그냥.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죠. 약간은 그렇게 기세등등 눈 질끈 감고 문 그냥 확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휴.